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헤라시아 댓글 뉴스 개기자 황영진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씨 이혼 이야기입니다. 송중기, 송혜교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라고 밝혔는데요. 송중기는 지난 26일 서울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이혼 사유를 두고 엄청난 루머와 찌라시들이 SNS를 돌면서 2차 피해를 낳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박보검 측과 송중기 측은 허위사실 유포 시 선처 없이 합의 없이 법정 대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많은 누리꾼들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송중기 한마디만 하면 잠잠해질 텐데 왜 말을 안 할까? 박보검이랑 친하다고 아직도. 대체 박보검은 무슨 죄냐? 남자친구 찍기 전부터 파경 상태였다고 하는데 박보검이 웬 날벼락? 송중기, 송혜교 씨 마음 아파요. 행복한 날 오길 바라겠습니다. 찌라시 루머 같은 거 다 모르겠고 그냥 송중기 힘내라. 뭐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갑자기 이런 일이 발생해서 하루 종일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네요. 저는 참 뭐라고 해야 될지라고 아이디 YG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이혼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주세요. 4주 후에 뵙겠습니다. 라고 아이디 신구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이상한 찌라시를 받았다면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거를 다른 데 또 날라주고 또 보여주고 이 자체가 범죄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BTS 지민이 가장 섹시한 춤선 스타 1위에 올랐습니다. 이달 둘째 주 커뮤니티 익사이팅 DC에서 무대 위에서 춤선이 가장 섹시한 스타라는 주제로 투표를 했는데요. 여기에 지민이 전체 응답률 57%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번 BTS 월드 스타디움 투어에서도 지민의 춤에 대한 세계 극찬이 이어졌는데요. 먼저 영국의 BBC는요. 방탄소년단 윈블리 스타디움 공연 논평에서 지민은 무대에서 발레리나처럼 우아한 춤을 뽐냈다라고 호평을 했고요. 브라질 스타디움 투어 당시에도 브라질 현지 언론은요. BTS 콘서트 중 하이라이트는 바로 지민의 춤이었다라면서 극찬을 입에 담았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그의 춤은 영혼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말하기도 입 아픈 방탄소년단의 지민, 고독한 독보적 질주. 지민의 춤은 머리카락 한 올의 움직임까지 예술이죠. 동시대 살면서 지민의 춤을 실시간으로 본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이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지민아, 나 춤 좀 알려줘 라고 아이디 어셔, 마돈나, 유노유노, 비, 수많은 댄스 가수들이 달아주셨습니다.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제가 그 한때는 또 잭슨왕이라고 춤을 좀 췄거든요. 지민의 춤, 그거 춤 아닙니다. 지민의 춤, 그거 춤도 아니에요. 지민의 춤은 감동입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지민, 감동.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정장은 무조건 강다니엘 1위. 26일 스타 투표 웹 서비스 아이돌픽에서 캐주얼 말고 정장도 잘 어울리는 아이돌이라는 투표를 했는데요. 1위에 당당히 강다니엘이 올랐습니다. 강다니엘은요 압도적인 투표로 1위를 했는데요. 2위를 차지한 걸그룹 블랙핑크 리사의 3배가 넘는 584만 8,400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강다니엘 슈트 남신 최고. 강다니엘 슈트 광고 찍어주세요. 강다니엘 슈트 입고 나오면 바로 죽음입니다. 강다니엘은 슈트뿐만 아니라 추리닝까지도 어울립니다. 양복 사주고 싶다. 내게 연락해라. 내가 사줄게. 정장회사 이제 알았죠? 강다니엘 모델하면 완판이 됩니다. 라는 댓글이 달려주셨습니다. 극소수 댓글도 있습니다. 강다니엘 1위 했다고? 그러면 이제 우리 옷도 입어줘. 우리 옷 좀 홍보 좀 해줘라. 우리 옷 입고 1위 해줘라. 라고 아이디 국방무님께서도 달아주셨습니다. 아, 조만간 또 군복 입으면 1위 하겠네요. 자, 개기자의 한마디입니다. 아, 형으로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강다니엘, 너 이제 정장 입지 마. 너 입지 마, 정장 좀. 너는 그냥 추리닝 입고, 목 늘어난 목태 입고, 그런 거 입어. 너 때문에 많은 여자들이, 남자들이 정장 입으면 다 멋진 줄 알아.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들 다 양복 입으면 멋지지 않아요. 강다니엘 때문에 남자들 너무 힘듭니다. 지금까지 테나시아 댓글 뉴스 개그맨 허영진이었습니다.